고등어 하면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비린내입니다. 비린내 없는 고등어구이. 자반 고등어에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짠내도 빼주고 비린내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30분 정도 뜨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뿌려줍니다. 저는 지금 청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생선 그릴에 넣고 양면으로 구워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뒤집어 구워줍니다. 등 쪽은 빨리 익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줍니다. 뱃살 쪽은 얇아서 이렇게 노랗게 익었습니다. 껍질 쪽도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고등어는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익으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비린내 없는 고등어는 이렇게 구워졌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비린내 없는 생선을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고추냉이입니다. 간장에 고추냉이를 넣어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회 드실 때 간장에 고추냉이 드시듯이 간장에 고추냉이를 넣고 고등어구이를 소스에 찍어 드시는 겁니다. 고추냉이에 톡 쏘는 맛이 고등어구이를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밀가루를 씌워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튀겨서 드십니다. 그렇게 고등어를 튀겨도 간장에 고추냉이 소스를 넣고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더욱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비린내 없는 고등어 구이.